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 시간 3시간 전인 오후 4시 20분 현재 여의도는 즐거움과 흥분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저녁 7시 20분부터 수십만 발의 불꽃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저기요. 저기 혹시... 서울 양천구 신경동에서 온 금곡중학교 2학년 학생 조현우라고 합니다. 중2병이신가요? 아니요. 2, 3시쯤에 왔는데 여기 내리자마자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레고 이거 보려고 왔으니까 거의 다 보고 가야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2년 만에, 3년 만에 열린 거죠. 그러면 오늘 혹시 몇 시에 오셨는지? 4시 한 반쯤에 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힘들다, 어떻한? 일단 오는 길은 일단 전철을 몇 개 놓쳐야 되고요. 전철 타는 순간 진짜 오기 싫었는데. 헬게이트가 열려. 그렇죠. 진짜 헬게이트죠. 네. 네. 지금 자리에 잡고 이제 누워 있는 순간부터는 이제 천국이 열렸구나. 아, 오늘 불꽃놀이 지금 몇 시에 오셨나요? 1시? 1시쯤에 왔나요? 아, 어머니를 모시고 효자이신가요? 저희 엄마가 운전하시고. 불효자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네. 아, 사실 아들이 이제 혼자 온다는데 혼자 제가 그 이제 공연 끝나고 내려주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에 걸려서 좀 아시다시피 뭐 패션이 좀 이래서 솔로입니다. 솔로예요. 모태 솔로는 아니에요. 그래도 솔로예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어야 약간 좀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탈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불꽃처럼 빵빵 터지는 메탈 음악 언제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탈 화이팅! 이곳 여의도를 포함해 이촌, 마포, 한강공원 일대에는 신세대 감각파인 MZ세대는 물론 유모차 부대, 등산복 아재, 나들이 온 가족, 헤비메탈 뮤지션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한강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돗자리와 텐트, 캠핑 의자와 치킨, 피자, 김밥 등 간식거리를 챙겨온 가족, 친구, 연인들이 이미 잔디밭에 알박기를 한 상황입니다. 두 분은 그럼 어떤 사이이신가요? 저희는 친자매예요. 지금 명당 자리로 추정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언니분께서는 어떻게? 네, 전 나중에 왔습니다. 제가 치킨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이게 한국 동생의 자질이죠. 먼저 와서 자리를 펼쳐서 앉아있고 언니가 파채랑 지금 닭강정 TV에 나온 맛집으로. TV에 나오겠다. 네, 이제 TV에 나온 맛집으로. 그 혹시 남자친구분은 있으신가요? 아,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어가지고 보고 있어?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현재 32살이고요. 쇼 호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꽃축제에 지금 남성분 두 분이 네. 와 계신 걸로 알고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친구 사이고요. 슬프게도 네, 남자들이서 오게 됐네요. 네네. 그 자세한 이유까지 말씀드려야 될까? 네,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솔로니까. 아, 혹시 그러면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단순하게 불꽃 놀이를 관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불꽃축제는 처음이신가요? 불꽃축제 전 두 번째요. 그 전에는 혹시 누구랑? 그때 친구들하고. 아, 그때도 아, 친구들하고 우정을. 네, 우정을 많이 네. 나눴던 그런 사람이어서. 네. 혹시 쇼호스트라고 하시니까 네. 그 불꽃축제를 조금 이렇게 홍보를. 아, 홍보요? 네. 갑자기요? 지금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거 돈 받고 하는 거야 지금. 네. 제가 그래도 네. 시간 낭패가 한 50분 주셔야 되거든요. 아, 50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네. 5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만한 불꽃 축제니까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 재밌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큰 그림이었어요. 사람 아주 들었다 놨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네, 왜냐면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행사고 축제고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축제가 많이 열리지 않고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런 걸 보기가.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네. 관람 인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코 MZ세대 커플들입니다. 코로나에 억눌려온 데이트 욕구를 분출하려는 젊은이들로 한강공원이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불꽃놀이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야외 데이트 하는데 불꽃놀이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3-4시쯤에? 3-4시쯤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요. 좀 많이 어지럽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혹시 두 분의 사이도 굉장히 지금 약간
아니 저희 둘 사이는 어지럽지는 않고요. 이제 굉장히 화목한 상태입니다. 자리는 만족하시나요? 아 너무 만족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일찍 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꽃놀이 보시고 싶으시면 요즘 막 여기서도 막 생중계 많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따로 방을 잡으셔서 그 TV로 화면으로 보시는 게 제일 네 유튜브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두 분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멀리서 이제 보았을 때 약간 썸의 기류가 느껴져서 사실 인터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처음 봐가지고 그냥 서로 알아가는 그냥 그런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꽃놀이까지? 일단 3년 만에 첫 불꽃놀이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또 불꽃도 보고 하면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여기 되게 커플들이 많이 보입니다. 혹시 배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제가 아까부터 속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혹시 배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네 배 아파요. 아무래도 이제 커플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가족 나들이 겸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커플들을 관찰하면서 느껴진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구나. 예. 그냥 뭐 먹을 거에 대해서도 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걸로 싸우다가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커플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통쾌하셨나요? 아주 통쾌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다리가 아프다 징징거리거나 이러면 아 저도 같이 징징거려야죠 옆에서.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거울 치료 정도 네, 그렇게 해야 그 미래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무튼 빨리 보고 싶다. 집에서 보자.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로 보자. 연인 데이트 코스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세계 불꽃 축제에는 이미 한창 교제 중인 커플뿐 아니라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커플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저는 현재 이곳에 혼자 나와 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1시간 전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강공원은 초만원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인업 취재팀이 찾았던 현장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개최한 서울의 대표 축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축제를 중단해야 했고 올해 다시 희망의 불꽃을 쏘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3년 만에 여의도 하늘에 불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벅찬 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지쳐있던 시민들도 환호하면서 불꽃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불꽃도 너무 멋있고 또 서울에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너무 좋습니다. 네. 3년 만에 왔는데 이제 99년도 이후에 처음 와보는 거예요. 아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한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만큼 같이 보여주려고 와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 불꽃 축제를 보는 거는 네. 처음이라서 네네. 네,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이런 네. 큰 광경을 직접 보게 돼서 네. 너무나 즐겁고 너무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아한 불꽃에는 숨죽였다가 격정적인 불꽃에는 박수치며 탄성을 내뿜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어 불꽃을 관람하는 모습이 묘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온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아름다운 불꽃입니다. 아름다운 불꽃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불꽃을 관람한다는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라인업 뉴스 한경.